많이 어렵죠? 어려워도 끝까지 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자, 이렇게 횡령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점유자만이 범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아닌 자들은 횡령죄라는 범죄는 아예 범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횡령죄는 진정 신분범이다. OX. 오. 점유자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아닌 자가 범하면 뭐라고? 점유자 아닌 자가 범하면 절도지 뭐야.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될 테니까. 그래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죠. 본질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 자, 이 횡령죄가 범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월권행위설에 의하면 A가 B한테 보관 권한만 줬는데 보관 권한을 넘어서 월권, 처분 권한까지 행사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월권행위설이고 이에 비해서 영득행위설에 의하면 월권행위를 하면 어떠냐? 가질 생각이 없다면 범죄로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A가 B한테 미꾸라지 1톤을 맡겼어요. 미꾸라지 자연산 1톤이면 소고기보다 더 비싸. 1kg면 약 5만 원이고 1톤이면 뭐 5천만 원 정도 되지. 5천만 원. 그런데 미꾸라지는 살아있을 때 영향까지 죽으면 또 값이 똥값이 되거든. 근데 A가 이걸 맡겨놓고 금방 온다더니 이 인간이 뭐 금방은 뭐 지금 벌써 며칠째 안 오고 있고 미꾸라지가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 물속에 있는 미꾸라지는 죽으면 그게 썩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죽은 미꾸라지 얼른 건져내고 이거 그냥 놔뒀다간 다 죽게 생겨서 뭐다 쓰레기로 쓰레기 수거하게 생겼어. 그래서 B가 이걸 얼른 C한테 원래는 5천만 원이지만 좀 싸게 4천만 원에 팔아넘기고, 물론 이때 영득의 의사가 이걸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소비했다면 볼 것도 없이 횡령이지. 그러나 이 4천만 원을 A가 돌아오면 사정 얘기를 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월권 행위는 했지만 뭐 영득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횡령죄 안 된다. 그런데 월권 행위설에 의한 뭐 영득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관없이 월권 행위를 하는 순간 이거 횡령죄가 되거든. 그러면 B는 월권 행위설에 의하면 미꾸라지가 죽어나가도 뭐 내버려 둬야 돼. 그 처분하면 이거 횡령죄로 깜빵 가니까. 그럼 결국 이 미꾸라지 그냥 놔둬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야? 결국은 A가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우리 통설 판례는 뭐 영득행위설입니다. 이게 배임죄에도 있어요. 배임죄도 배신설과 권한남용설 비슷해. 배임죄가 범죄가 되는 이유는 요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배신설, 위임의 권한을 요걸 위임한 사람의 신뢰를 배반하고 위임한 사람한테는 손해를 자기나 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는 이득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배신설이거든. 이 배신설과 영득행위설이 같은 맥락이고 권한남용설과 월권행위설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통설 판례는 뭐 횡령죄에서는 영득행위설, 배임죄에서는 배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그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 법률상 지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여기다 줄 긋고 법률상 지배의 대표적인 게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가 바로 법률상 지배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소지, 이 소지로 점유를 따질 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면 이걸 법률상 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절도죄 점유보다는 조금 넓죠. 절도죄 점유는 요 순수한 소지 요 점유를 말하는데 횡령죄 점유는 법률상 점유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상 지배는 물론 법률상 지배도 포함되니까 횡령상 점유가 조금 넓죠. 한편 유가증권의 소지자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소지하는 자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역시 법률상 지배자로서 보관자에 해당됩니다. 예금명이자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관 방법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건 예금을 해두건 역시 뭐 횡령죄 보관자가 됩니다. 따라서 A가 B한테 맡긴 돈 천만 원을 B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써버리든 예금에 놨다가 빼서 써버리든 뭐 횡령죄 되는 겁니다. 한편 부동산의 보관자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등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부터 봅시다. 등기 명인으로 기재된 자가 부동산의 법률상 지배자입니다. 근데 A,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어떡하나?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 명의자가 점유자가 되면 되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 그때는 할 수 없어. 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A가 B한테 미등기 건물을 관리를 맡겼어. 이제 건물을 새로 짓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되는데 여러가지 난관이 많고 거쳐야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건물은 졌는데 뭐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는 그 짓기 전에 나겠지 사용허가나 뭐 등기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A가 B한테 맡기고 뭐 외국 가서 미국 가서 자기 볼일 보고 올려면 몇 달 걸려서 맡기고 잠시 맡기고 갔다 왔는데 이 자식 그 틈을 이용해서 이게 미등기 상태니까 자기 앞으로 보전등기를 해버렸다면 B가 바로 뭐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관자로서 이거 횡령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점유자가 되고 미등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뭐 계약 명의신탁 등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정말 중요한 판례. 이번에도 시험에 또 나왔어 이거. 자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하죠. B는 수탁자가 되고 A는 뭐 신탁자가 되죠. 자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한번 정리해 준 적 있죠? 이때 A와 B 사이에는 누가? A가 소유자이고 B가 법률상 점유자에 불과하지만 A, 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B를 적법한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A가 B가 A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걸 갑한테 팔아먹었다면 갑은 B를 법적으로는 적법한 소유자로 보니까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소유권 이전 의사를 얘가 표시했다면 이건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고 갑은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A의 소유권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B가 무슨 죄예요? A에 대한 횡령죄,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함으로써 A의 소유권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고 갑한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갑한테 땅을 팔아먹은 수탁자는 갑한테는 무슨 죄라고? 무죄. 이거 사기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명의신탁 사실을 이 매수인 갑한테 알리지 않은 건 이건 묵시적 기망 아닙니다. 왜? 갑은 아무런 피해를 안 봤어. 3억 주고 3억짜리 부동산 챙겼는데 뭐
이 A가 부동산을 날려먹은 거지 갑은 아무런 손해를 본 바가 없거든. 요게 이제 1번 이자 간 명의 신탁입니다.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두 번째 줄 뒷부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자 지금 A가 이미 아파트 한 채 있고 상가 건물 하나 있고 지난번 난리 난 그 평창에도 땅 하나를 사두고 이때 평창에 또 사둔다고 연예인 강호동이까지 가서 거기 땅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제주도 이공항 부지 근처 땅을 또 살려고 그래. 이것도 샀다면 최소한 몇 배지. 공항만 생기면 대박이지. 그런데 이미 부동산이 3개씩 있는데 4개가 되면 진짜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서 요 C로부터 부동산을 새로 하나를 사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산 다음에 B한테 명의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C한테 한번 등기가 왔다가 다시 B한테 C로부터 등기가 한번 왔다가 다시 B한테 가면 얘한테 올 때 취득세 7% 얘한테 올 때 취득세 약 7% 내야 돼. 10억짜리 부동산이면 얼마? 7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또 7천만 원 합 1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세금을 한 번만 내면 좋겠죠. 그래서 소위 C로부터 B한테 다이렉트로 여기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B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면 요 취득세 7%는 안 내도 되거든. 요게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인데 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계약은 A와 C가 요건 이제 매도인 얘는 신탁자와 얘는 수탁자 이때 계약은 신탁자와 매도인이 맺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 요건 뭐 요건 횡령죄가 성립됐고 옛날엔 지금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아예 A가 C 보고 계약을 네가 맺고 네가 네 앞으로 사둬라 그래서 돈을 주고 B가 C로부터 이걸 땅을 매수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팔아먹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건 횡령죄가 안 됐었어. 그래서 이때 필살기가 내 필살기가 뭐였냐면 신탁자가 계약을 맺었으면 횡령죄 성립 수탁자가 맺었으면 횡령죄 불성립 채무불이행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필살기를 알려줬는데 이번에 뭐 판례가 바뀌었어. 이것도 횡령죄 안 되는 거로 바뀐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옛날엔 복잡했거든. 그래서 신탁자가 맺으면 횡령죄 성립, 수탁자가 매매 계약을 맺으면 횡령죄 불성립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무조건 횡령죄 불성립이야. 간단해졌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이자 간 횡령만 이자 간 명의 신탁만 횡령으로 된 거야. 이제는 3자 간 명의 신탁은 무조건 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은 무조건 다 횡령죄 불성립, 이거 채무불이행입니다. 왜 채무불이행이냐면 자 A가 B한테 10억을 주고 B 보고 C 땅을 잠시 사두라는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달라고 하면 나한테 넘겨줘라. 자 B가 C한테 가서 10억을 주고 땅을 삽니다. C는 이러한 관계를 알 리가 있다 없다? 없다. B가 돈 10억 들고 와서 사니까 당연히 B가 땅을 산다고 생각했겠지. 자 C가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어? B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고 또 뭐 B 앞으로 뭐 등기도 B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땅은 A 소유 A 점유입니다. 처분하더라도 혹시 배임죄라는 범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횡령죄는 절대 안 되지. 근데 얘가 계약을 맺으면 또 왜 그래? 계약은 얘가 맺고 돈은 얘가 다 주는데 등기만 얘 앞으로 좀 해둡시다. 내 세금 때문에. 그럼 얘는 이러한 관계를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진정한 땅임자는 얘인데 등기만 얘 앞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고 뭐
소유자가 아니니 얘가 이걸 처분하면 횡령죄가 됐었거든.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이건 탈세야, 탈세.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 탈세 플러스 부동산 투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A한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 이게 넌센스거든. 탈세를 조장하는 꼴이 되거든. 그래서 이번 판례에서 과감하게 뭐 여긴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맨 아래 판례 2014도 6992 작년 5월 19일 날 전원합의체 판례로 이것도 뭐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 걸로. 왜? 이래가지고 탈세를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 뭐 부동산 실거래자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거래자 아니면 무조건 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로 무조건 얘가 소유권자야.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 뭐 횡령죄는 물 건너갔고 그럼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이니까 경우에 따라 약속을 깨고 이걸 넘긴 게 배신 때린 거 아니냐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노 이때 A가 B한테 돈을 주면서 이 땅을 사두라고 한 것은 이건 뭐 사무처리의 위임관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B의 땅이고 단지 B는 A한테 A가 준 돈 10억을 돌려줘야 할 민사 채무 불이행 관계 민사 채무 불이행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횡령죄 불성립이고 요건 됐었는데 이젠 둘 다 뭐 둘 다 부동산 실거래자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거래자 아니면 다 소유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이자 간 명의신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채무불이행 횡령죄 불성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3번 4번 판례는 왜 그래서 옛날 필살기 때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필살기 뭐를 봐라 계약을 누가 맺는가를 봐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이거 횡령죄 불성립 4번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횡령죄 불성립 이랬었거든 필살기가 그리고 앞페이지에 앞페이지를 잠깐 볼까 2번 앞페이지 2번 판례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옛날엔 가졌었거든 보관자도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그런 얘기는 없지만 뭐 명의신탁자가 매수를 했다 뭐 명의 신탁자가 매수를 했다는 거야. 매도인과 신탁자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이건 옛날에 횡령이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안 되는 거로 바뀐 거야. 그래서 필살기를 만들어놨는데 필살기가 이제 쓸데없게 생겼고 이제 무조건 뭐 삼자간 명의 신탁은 무조건 횡령죄 불성립이고 싸그리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 5번 예, 이 판례도 210쪽 5번 이 판례도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지. 자 이게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했고 B가 A와의 약속을 어기고 갑한테 1월 10일 날 갑한테 돈 1억을 빌리고 돈을 빌렸으니 담보를 집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A가 B한테 명의신탁한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요. 그리고는 돈이 또 필요해가지고 2월 10일 날은 또 을한테 다시 1억을 또 빌리고 을 앞으로도 또 담보. 담보라면 뭐 가등기, 근저당 뭐 다 상관없어. 가등기건 근저당이건 또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그랬어. 요것만 횡령죄가 성립되고 요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그랬어. 왜? 이 땅을 얘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그 땅을 또다시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거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니냐. 그러나 1억짜리 땅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또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겠지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이 5억짜리야. 그러면 갑한테 1억을 빌리고 1억 3천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을한테 또 1억 빌리고 1억 3천 또 근저당을 설정했단 뭐 아 이 근저당 1억 3천과 이 1억 3천은 별개거든. 지금은 뭐 둘 다 횡령죄 따로따로 성립되고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례야. 지금 앞에서 설명한 요 판례와 지금 이 판례는 이건 지금 계속 시험해서 2015년도 2013년도 이후에 계속 시험에 지금 한 서너 번은 나왔어.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6번은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그러니까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됩니다.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만큼을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게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땅을 뺏었으니 돈 몇 푼 던져주거든. 비록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해서, 공시지가는 정상가격의 시세의 뭐 6, 70%밖에 안 됩니다. 5, 60%.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부동산의 절반 정도가 넘어갔으면 5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5억은커녕 뭐 한 3억밖에 못 받거든. 그러면 3억을 국가가 B한테 입금을 해주면 B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3억 찾아다가 A한테 주면서 이래가지고 국가가 3억을 넣어줬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3억을 다 써버린 거야. 무슨 죄? 횡령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노발 대발 뭐 너 믿었는데 정말로 그럴 줄 몰랐다. 뭐 대부분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동생 아니면 뭐 처갓집 뭐 처남 뭐 이런 관계거든 대부분.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좋아 너 3억은 나중에 이거 얘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땅 수용 안 된 땅 이제 내 앞으로 다시 돌려. 그랬더니 인간이 또 뭐야? 싫어. 거부하는 거야.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뭐 막가파라고 하는 거야. 배째 나 못 주겠다고 배째라는 거지. 자, 요 소비한 거 횡령죄 외에 나머지 땅도 못 돌려주겠다고 거부한 거 이거 뭐 이건 아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던 시절에도 이건 횡령죄 두 개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어. 왜? 돈 3억과 뭐 남은 땅 5억짜리 땅은 이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이때 당시에도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었어요. 한편 7번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타 차량에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에서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자 갑 택시 주식회사고 A가 이제 지입차주입니다. 보통은 택시회사의 기사가 되려면 뭐 아, 택시기사 응시해가지고 택시기사로 복무해야 되는데 퇴직을 한 사람 나이가 들어가지고 택시 3기대에 하면 뭐 밤에 잠 못 자고 하면 잘못하면 쓰러지면 죽는 거야. 나이 먹어가지고 피곤하면.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할 자신은 없고 3교대 심야 돌아가고 하면 이거 뭐 못 견디거든. 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개인 택시가 최하 1억 정도 합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몇 년, 한 10년 전에 1억이었으니 지금 한 2억 좀 할려나? 이 인천 지역도. 그러니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개인 택시 그것도 불법으로 사가지고 운행한다는 것도 이게 조금 2억을 투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이 퇴직자들이 이제 운전은 다들 하니까 택시 기사 아니면서 개인 택시처럼 끌고 다니는 방법 바로 뭐 택시 회사에 가서 소위 딜을 하는 거야. 딜. 내가 택시 요즘 소나타 택시 한 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갑 택시 회사 이름으로 차 한 대 더 뽑읍시다. 그리고 그 차는 내가 영업하고 싶은 날 끌고 다니겠다. 자기야 야간만 빼고 이제 야간만 빼고 영업하겠다는 거지. 택시회사는 뭐 얻는 것도 없이 허락을 해줄 리는 없지.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요? 이름
명의 빌려줘가지고 택시 구입하게 하면 매달 택시가 안 되면 이 여기에 대한 보험료, 세금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거든. 그 보험료, 세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매달 뭐 100만 원씩을 내겠다. 1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겁니다. 한 200만 원 내겠다. 그러면 회사에다 200만 원만 내고 뭐 자기야 개인 택시처럼 끌고 다니는 거야. 한 달에 500 벌어가지고 200 놓고 300 벌고 살면 되는 거지. 요즘에 뭐 월 300이면 꽤 괜찮은 편이지. 뭐 88세대에 한 달 월급이 88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지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갑 택시 회사 명의로 하되 뭐 실질적으로 돈 내고 택시비, 택시 구입하는 돈은 A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지입차주라고 하고, 지입차주라고 하고, 이걸 지입회사라고 하지. 택시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덤프도 있고 합니다. 관광버스도 대부분 지입이야. 따라서 좀 유명한 관광회사가 뭐가 있나? 우리 예를 들면 무궁화 관광이다. 그럼 무궁화 관광에서는 버스를 안 사. 기사들이 자기야 버스를 사가지고 들어와. 이름만 관광회사 이름만 딱 달고. 그래서 저기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막 다 죽고 하면은 사실은 이 관광회사에서는 뭐라고? 우린 명의상이라고 사실은 얘가 다 사가지고 지가 우리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 거다.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적 책임 져야 돼. 근데 잘 안 지려고 하지. 모든 걸 기사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또 문제점이야. 집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 집 자체가 불법인 거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등기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뭐 이 등기나 등록이 뭐라고 그랬어? 법률상 점유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상 점유.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라고? 실제 돈을 낸 얘가 소유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택시라면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있지만 회사 택시를 어떻게 회사 아닌 놈이 소유를 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개인 택시를 제외하고는 이걸 얘한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집 차주의 경우에는 얘가 점유자고 얘가 뭐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단 택시나 자동차 중기는 뭐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건 법률상 점유가 아니라 뭐 사실상 점유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차를 끌고 다닌 놈이 뭐 하는 거야? 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탐 나와. 그러면 얘가 이걸 끌고 다니다 지멋대로 처분하면 무슨 죄? 요거 횡령죄. 얘가 지임료를 안 내니까 얘가 지임료를 안 내니까 몰래 가서 A 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끌고 오거나 요즘 나온 판례 택시 앞에 붙어 있는 차 앞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뜯어와 버립니다. 얘 무슨 죄야? 응? 얘가 가져오는데 왜 횡령이야? 소유자가 가져오는데. 그렇지. 이건 다 나가리 되는 거고 자기 소유의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 뭐 권리행사 방해죄. 그러니까 새로 난 판례야. 얼마 안 됐어. 1, 2년밖에 안 됐어.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 그런데 이 인간이 계속 지임료를 안 내니까 갑 회사에서 너 차 끌어다 우리 차고지에다 놔. 왜 그러는데? 야 이씨 너 지금 지임료 몇 달 안 냈어? 세 달밖에 더 안 냈어. 세 달밖에 이 미친 자식 같으라고. 지임료 세 달씩 안 낸 새끼가 계속 차는 끌고 다니겠다고? 너 빨리 차 갖고 하면 너 다 신고해버려. 없애버릴 테니까 그리하라. 하는 수 없이 차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한 다음 곰곰이 생각하니 또 뭐야 며칠간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벌어가지고 돈 써야 되는데 몰래 보조키를 갖고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끌고 와버렸어요. 무슨 죄야? 무슨 죄? 이건 절도야. 왜? 회사 차고지에 점유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거야. 이건 절도가 되는 거야. 절도.
끌고 온 거. 이거 절도.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 끌고 오면 절도죄. 이 세 가지 법률관계는 판례도 10개 이상 나와 있어요. 다 뭐로? 재물로 결정이 됐고 소유점유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명이 확 바뀌는 거지. 그렇다면 바로 뭐? 다시 세 번째 줄. 집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집 회사에서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집 차주가 집 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처분했을 때는 이거 뭐 횡령죄. 이 위임받은 거란 뭐냐면 바로 얘가 이걸 또 뭘로 B한테 점유를 넘겨 담보로 담보죄로 점유를 넘깁니다. 그리고 B가 점유하고 있다가 뭐 이걸 처분해 버린 거야. 역시 뭐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얘가 처분해도 횡령죄지만 얘가 처분해도 횡령죄라는 얘기예요. 요 판례가 C 법률상 권한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냐 법인의 대표이사처럼 법률상 권한에 기해서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등기 명인이 아닐지라도 보관자가 되는 수도 있고 등기 서류만을 보관하는 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서류만 보관하는 거지. 이거 배임죄의 주체가 될 뿐이며 임차인은 아예 처분을 못해.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판례.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례죠. 앞에선 판례하고 똑같은 판례예요. 네 번째 줄 뒷부분. 집 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요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요걸 처분해도 뭐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 정리. 처분할 권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죠. 종중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 임야를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받은 자가 뭐 여기서 이전이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야. 이걸 함부로 처분했다면 당연히 뭐 횡령죄 되는 거고 자, 이 임야의 사정명의자 즉 간문 중에서 A한테 G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런데 G가 죽자 할아버지가 죽자 아버지한테 이 부동산이 명의가 넘어왔고 아버지가 죽자 역시 아들한테 부동산이 또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문중 부동산을 이걸 처분을 했다면 이거 횡령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상속은 포괄상속이거든. 땅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포함된 뭐 의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물려받거든. 그러니까 혹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버지가 잔뜩 빚을 억수로 지고 지금 돌아가셨다 사고로. 근데 은행이나 이 사채업자들은 나 아들이 나보고 그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신 갚아야 되느냐?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갚아야 돼 빚까지. 근데 재산은 2억인데 빚이 7억이야. 개코나 이건 2억 받아가지고 7억 갚으려면 5억이나 마이너스인데 이때는 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돼. 그러면 2억도 안 넘어오지만 빚 7억도 안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갚을 일이 없어. 그런데도 갚으라고 지랄하면 그대로 녹음했다가 뭐 그냥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아웃되는 거야. 그 회사 수천만 원 물어내야 돼. 돈 받으려다가 수천만 원 물어내는 수가 있거든. 이거 횡령죄 성립돼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에서 이 문중이 아버지한테 명의신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 상속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려.
이전한 뒤 이제 에스가 이걸 갖다가 땅을 을한테 처분한 거지.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에스는 갑으로부터 소유권만 넘겨받은 것이지 상속처럼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 넘겨받은 게 아니거든. 그냥 S는 무죄. F가 뭐야? F가 횡령이야. F가 횡령이야. F가 횡령이 되는 거고 S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2번이 지금 요 판례고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고 밑에서 그 4번 판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상속 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줬다면 이건 뭐? 이건 소유권만 이전됐고 의무는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위의 판례 4번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편의상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둔 경우 그러니까 동업자 셋이서 땅을 샀는데 나머지 동업자들은 다른 데 부동산이 많아서 이것마저 소유하면 세금이 높아지니까 이걸 원래는 3명의 공동 소유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C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C는 자기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 자기 점이지만 A와 B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이건 뭐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지. 이거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처분해 버리면 무슨 죄? 횡령죄. 횡령죄. 5번도 똑같습니다.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타인 지분에 관해서는 이건 뭐 보관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2번 이제 처분할 권능이 인정되지 않아서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거. 요 1번과 2번 뭐 3, 4번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A와 B가 땅을 사들였는데 농지예요. 그러면 10억짜리 농지를 둘이 사들이면 5대5로 공동소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B는 농지는 농부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지 소유 안 돼. 이명박 시절에 뭐 몇 평까지는 뭐 농지 소유를 하, 정말 그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야. 국가가 농지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농지에다 투기하라고 농지 소유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저 강남 저 땅 부자들이 가서 전부 농지 소유하고 그 짓 한 거야. 그거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또 뭐야? 아우 정말 욕 나와. 어? 아파트 이거 사라고. 혹시 샀다가 값 떨어지면 국가가 떨어지는 만큼 또 뭐? 이걸 해준다고. 아니 이게 나라야 이게. 정책 세우는 거하고는 정말 어서 생 양아치 같은. 막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농지는 농부 아닌 자는 소유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 명의로? A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거지. 그랬다가 A가 이걸 갖다가 B 몰래 C한테 처분했습니다. 자, 이거 횡령죄 돼 안 돼? 이건 안 돼. 왜? A는 B는 애당초 이 땅에 대한 농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이걸 처분하더라도 이거 뭐 채무불이행만 됩니다. 다 절반값에 대한 값을 돌려줘야 할 채무불이행. 이건 이중매매도 있어. A가 B한테 제1매수인한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C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무슨 죄라고? B에 대한 배임죄인데 그런데 이게 농지고 B가 농부가 아니라서 뭐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배임죄 안 돼요. 왜? 어떻게 넘겨? 넘길 수가 없는데. 이것도 판례 있어. 이것도 판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인 을과 농지를 공동매수해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비농가 을은 그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걸 처분하더라도 횡령 제한됩니다. 역시 이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로서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횡령 제한됩니다. 원인 무효 바로 A가 B를 상대로 뭐 B 주소를 자기 공범 C 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그리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한 다음 B 이 땅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밟고 요게 이제 바로 뭐야?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때 A는 무슨 죄라고? 무죄. A가 애당초 C를 상대로 B의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이건 불능범이지만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주소만 이쪽으로 가짜로 하는 거 이건 사기죄라고 그랬잖아. 이때 A는 사기죄가 이미 성립된 거고 이 A가 이걸 갑한테 팔아먹는 건 이건 뭐? 이건 횡령죄가 안 되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야. 땅을 이미 사기쳤는데 뭘 횡령이 돼. 그리고 A는 처음부터 뭐 법률상 점유가 인정이 안 돼. 왜?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서 법률상 점유도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횡령이 되겠어요. 역시 똑같은 이유로 3.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거는 혹시 2인간 혼자 단독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뭐 그렇다면 모를까?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갑이 죽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 땅이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 아들이 셋이야. 그렇다면 뭐요? 지금 현재 등기는 아직은 상속 등기를 안 밟았으니까 현재 갑이 죽은 아버지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A, B, C는 이제 갑이 죽는 순간 뭐 공동 상속을 한 거거든. 근데 A는 서울, B는 인천서 살고 C가 혼자 이 땅을 농사 짓다가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을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뭐 자기 지분 처분한 건 무죄. 지가 짓고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처분한 건 뭐 무효야.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C 앞으로 등기라도 넘어왔다면 명의 수탁자로서 횡령죄가 되지만 등기도 안 넘어왔다면 이 부분은 자기 소유도 아니고 점유도 아니야. 따라서 을은 땅 전부를 넘겨받았다가 A와 B가 뭐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 걸면 꼼짝없이 패하고 땅 이만큼 뺏겨요. 이 땅은 을한테 안 넘어온 거야. 안 넘어왔기 때문에 뭐 횡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면 팔래야. 4번은 이미 설명했고 5번 부동산 소유 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략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사망했다면 이거 뭐 아까 설명한 그거지 뭐야. 이거 자식한테 넘겨주고 죽어버렸다면 이거 뭐 그 자식은 적어도 얘는 횡령죄 안 돼. 얘가 죽은 얘가 횡령죄이지. 마지막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예, 이건 신탁받은 지분은 이건 자기 점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또 뭐 횡령죄 안 되고 신탁이란 이제 소위 내가 죽으면서 자식들이 못 믿어워서 또 뭐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제일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물려줬으니까 그거 의지해서 살고 열심히 살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은 중학교 때 애들 셋 다 모아놓고 딱 여러 번 얘기했어. 두어 번. 아버지는
돈도 갯불도 없거니와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상속 같은 건 이론 한 푼 없으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 좋은 데 쓸 거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생각이란 꿈에도 꾸지 말아라. 두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귀 속에 꽉 박혔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중학교 때 잘 안 하거든. 그럴 때 얘기해야 머릿속에 꽉 박혀. 그래가지고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알아서 알아서. 그런데 신탁을 하는 경우가 아이가 어리고 초등학생밖에 안 돼. 근데 뭐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고 재산은 좀 있는데 그 재산 어린애한테 맡겨두면 뭐 하겠나. 걔가 뭘 어떻게 할 줄 알아. 또 어설프게 뭐 법정 대리인 두면 뭐 법정 대리인 두면 그 인간이 또 옛날 있습니다. 군인 가족이 다 죽었어. 딸내미 하나만 남기고 어디 가다가 다 죽었는데 중학교 딸 아이 하나가 살아남았어. 더나아 군인인 경우 죽으면 군대에서 나오지 보험료 사망 보험 회사에서 나오지 한 10억은 나와. 그 10억을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동생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뭐 작은 아버지지 작은 아버지가 이걸 관리하면서 얘를 키웠는데 2, 3년도 안 돼가지고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돈 없다고 얘를 구박해가지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뭐 가출하고 막 이런 걸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픈 새끼지. 형이 죽고 그 죽음의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조카를 잘 키워주는 데는 안 쓰고 지가 뭐 주식 투자하다 말아먹고 그래놓고 돈 떨어지니까 얘를 또 괴롭히고 정말 인간 말종이죠. 그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그때 뭐 신탁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신탁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사에다 신탁하고 우리한테 매달 뭐 얼마씩 주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게 신탁관계야. 다음 페이지에 위탁관계. 이때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서 발생했어야 됩니다. 위탁관계 발생 원인으로는 법령, 계약, 사무관리 묻지 않고 다수설 판례는 신의성실, 조리, 관습에 의해서도 위탁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 판례 정말 난 불만인데 A가 B한테 송금을 하다가 실수로 예금 계좌 번호를 한번 잘못 적는 바람에 이게 C 계좌로 들어가 버린 거야. 3천만 원이. C는 어느 날 자기 예금 계좌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C가 이걸 뭐야 내 예금 계좌에 왜 3천만 원이 들어왔지? 이걸 갖다가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예금을 찾았더니 정말 찾아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횡령이라는 거야. 자, 알다시피 횡령이라는 건 A가 믿고 맡긴 물건을 수탁자가 배반을 하고 이걸 소비 처분하는 건데 자 송금 절차 착오로 B 예금 계좌로 들어가야 할 돈이 C 예금 계좌로 잘못 들어갔다면 이건 뭐 A의 부탁을 받고 C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송금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돈이니까 이건 보관 C가 보관자가 아니라 뭐 C 앞으로 물건이 잘못 배달된 점유 이탈물로 보고 이 씨가 이걸 소비하는 걸 이걸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똥꼬집을 피우고 계속 이것도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횡령으로 인정한 거야. 횡령으로. 저기 그 벤처기업 회사 사장이 자기 예금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예금 통장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천억이 찍혀 들어오는 거야. 동그라미가 이렇게만 구경한 게 적이 없거든. 기껏 들어와봐야 뭐 1, 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천억이 어서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신고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 전산착오로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서 무효 처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뭐 조그만 화장품 5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하나 줬다는 거야. 아마도 점유 이탈물이었다면 이거 뭐 정말 점유이탈물이었다면 이 사람도 착해. 나 같으면 천억이 쫙 찍혀있으면 뭐 이 사람처럼 뭐 이게 진짜야 뭐야 하면서 요즘 인터넷 뱅킹 있잖아. 한번 이체해보겠네. 1억 정도. 그래서 이체했다가 오 정말 이체되면 다시 넣어야지. 그냥 놔두면 이제 횡령이니까. 그냥 신고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품 5만 원짜리 세트 하나 받았다고 그래요. 좀 너무했지.
따라서 송금 절차 착오로 자기 예금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을 이걸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면 이거 뭐다? 이것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예금 계좌에 돈 들어오면 옛날에 그 저 돈을 갖고 튀어라 하는 그 박중훈 영화에 예금 계좌에 100억 있는 것 같고 뭐 서로 도망가고 그거 뺏으려고 하는 그 영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뭐야? 횡령이야. 횡령. 횡령. 그 박중훈 애인 여자 요놈의 지집에 가서 여금 저금 통장을 훔쳐가지고 또 도망을 가. 고녀는 뭐 절도. 그건 절도. 박중훈이는 횡령죄 실행에 착수했죠. 근데 이제 막 뺏기고 해가지고 예금을 인출을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 실행에 착수했으니까 요거 횡령 미수쯤 되겠죠.